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생방송 제주엔 직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하루 동안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예전 짝꿍이거든요. 예, 놀러 왔어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네. 자, 뭐 그 사이에 올림픽도 있었고 또 태풍도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가 이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고3 수험생분들도 그렇고 또 가족분들도 네.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얼마나 긴장될까요? 네. 아마 올여름 이 더위도 있고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해나가셨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지막에 또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방송 제주여행 시작해 볼 텐데요. 제주에서 맛과 멋을 만들어가며 거기에 재미까지 더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좌영국 리포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기린의 좌영국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네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휴가를 간다면 산, 바다 둘 중에 어느 곳? 너무 이분법적이긴 한데 네. 저는 바다! 바다! 네. 우리 정유진. 저도 여름하면 여름바다. 네. 바다. 산도 좋고, 오름도 좋고, 계곡도 좋은데. 네. 그렇긴 하죠. 바다를 원하신다. 우리 그러면 좌영국 선생님은? 아! 저는,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하나, 둘, 셋.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두자읍 해안로입니다. 오늘도 맛과 멋을 찾아 세와리 길을 떠나볼까요? 야, 세와리군요, 오늘. 야, 기대가 되네요. 이건 뭐죠? 여러분도 들려드릴게요. 파도 ASMR. 오우. 야, 살아있네요, 소리가. 여러분. 저는 평소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곳에 와서 마음의 여유를 좀 즐기고 간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하길 바래요. 진짜 힐링돼요. ASMR. 세와리변을 따라 펼쳐진 해맞이 해안로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제주의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의 해안도로라는 뜻입니다. 끝없는 바다를 보며 걷다가 드라이브하기도 좋은 곳인데요. 아, 너무 멋있어요. 특히 세와리는 아기자기한 동네로 둘러보기도 좋은데요. 먼저 체험을 위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체험을 하시나 봐요? 바다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오늘 제가 체험해볼 것은 바로 패들보드입니다. 패들보드. 일반적으로 패들보드로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SUP. SUP. 그러니까 순댓더비니까 이제 일어서서 타는 거예요. 앉아서 타는 게 아니고 무릎이다, 무릎 정도다, 아니면 허리 정도다 이 깊이에서는 그대로 무릎이 올라가도 됩니다. 부력이 한 160 정도 될 거예요. 160kg 정도. 그 정도 타도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 같은 경우 두 분이 타도?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저는 저 혼자. 네, 혼자 타야 돼. 혼자 타야 돼.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빠졌는데 타다가 빠졌는데 뭐 가슴 이상이다. 여기 놓고 그대로. 배부터 발이 안 올라가 점프해서 배를 딱 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돌아주시면 돼요. 여기 돌아서 앉아서 탑니다. 앉는 위치는 항상 손잡이. 바다에 나가기 전 지상에서 보드에도 올라타보고 노젓는 법과 방향 전환 방법도 배웠는데요. 보드에 연결된 안전장치를 발에 묶고 바로 실전 돌입. 오, 기대돼요.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구조 요원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고 또 들어가니까 또 설레네요. 자, 이제 푸른 바다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기러 가볼까요? 처음 타보는 패들보드에 살짝 흥분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런데 보드에 올라타는 것부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올라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땅에선 잘하셨는데.
자, 일단 보드 위에 앉는 데는 성공. 하지만 순간 중심을 잃으면 바로 입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그래도 시원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 이제 시작인데. 이번에는 서서 타기에 도전. 역시나 일어서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직행합니다. 야, 자, 이 계속해서 2차 시도. 역시나 바로 자동 입수죠. 이번엔 파도 타는 사나이로 변신했습니다. 잘 나가는가 싶더니 역시나 입수. 그래도 나에겐 포기는 없다. 계속해서 도전했는데요. 덕분에 물도 엄청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번엔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원래는 좀 이런 컷을 기대했는지 말입니다. 다른 느낌이네요. 네? 생애 첫 패들보드 도전을 끝내고 다시 해알맞이 해안녹길을 따라 걸었는데요. 자, 이번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새와 맛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소 왕갈비찜. 이 동쪽, 제주도 동쪽의 아름다운 마을 세와리. 이곳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해서 야, 세와 가면 그 왕갈비찜 먹어야지 하는 그곳이에요. 온다. 안녕하세요. 왔다. 안녕하세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아유, 매운 거 좋아하죠. 아, 근데 얼마나 맵길래 이게 매운 걸 좋아하냐고 물어볼 정도면. 매운 걸 좋아하는 저는 가장 매운 맛에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매콤해 보이는 빨간 맛 갈비찜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나오는데. 고소한, 칼칼한. 야, 이거 진짜 입맛 당기는 그냥 그런 냄새가 확 나는데. 이거 제일 매운 맛인데 어떻게 괜찮으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목에서 칼칼함이 전해져 왔는데요. 칼칼하네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칼칼하네. 이건 갈비찜에 들어가는 비법 육수라는데요. 이거 비법이니까 비법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야, 파지가 위에 쫙 올라와서. 여체 나오는 소갈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근막이 쫙 잘라지는 이 느낌. 쫙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쫙 나오잖아요. 요거 놔둬주세요. 네. 요거 뜯어먹게. 아, 너무 뜸들였어. 빨리 먹고 싶었는데 지금 배고파 미치겠네. 갈비는 뜯는다, 먹는다라고 하지 않죠. 뜯는다, 뜯어볼게요. 살만 발라내 먹어도 되고 뼈째 뜯어먹는 재미도 있는 왕갈비찜. 입에서 갈비가 서르르 녹더라고요. 제가 갈비찜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 생일 때마다 해주는 게 갈비찜이에요. 안에 씹으면서 쫄깃하게 씹으면서 안에 있는 근막이 쫙 아가작 아가작 바가닥 바닥 씹으면서 육즙도 쫙 나와야 되는데 뭔가 딱 건들자마자 푸르륵 떨어지는 그런 갈비찜 있잖아. 안 돼. 모르게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뜯는 맛이 나야지.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군요. 근막의 그 꼬들꼬들한 맛을 또 느껴봐야 돼. 아, 너무 맛있다. 이게 맵기도 저한테는 딱입니다. 지금 맵기는 지금 약간 그 불닭 그 무슨 면 뭐 그 정도의 맵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근데 땀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맛이었어요. 밥을 또 따로 달라 그랬어요. 또 쌀밥에 먹는 맛이 또 있거든, 또 이렇게. 사람들은 채소에다가 고기를 싸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기로 밥을 싸먹는 거지. 이게 채소를 싸먹는 거죠. 고기로 밥을 싸먹는 거. 밥을 싸가지고 소갈비 하나 탁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쌈밥이군요. 정말 그 맛이 끝내주는 게 이곳이 왜 현지인 맛집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갈비찜이 또 요거지, 요거. 아, 제가 먼저 이 당면을 딱 먹은 다음에 또 위장까지 또 아스팔트 또 깔아줬어야 되는데. 갈비찜 육수에 제대로 졸여진 당면 사리도 그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이때 국물을 한 국자 걸어가시는 우리나라 사장님. 우리나라 또 우리 또 이런 거 매콤한 볶음밥. 거. 볶음밥. 마무리 볶음밥이죠. 반칙. 요거를 고기를 이렇게 탁 싸서. 아, 이게 또 바로 또 쌈이 되네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탁 찍어서 이렇게 먹어. 역시 국물 요리의 마무리는 볶음밥 아니겠습니까? 볶음밥이 식감이 더 좋아졌어요. 오, 한 줄평. 여러분, 제주에 오시면 전국구 소왕갈비찜 맛집이 여기 세화에 있다. 이번에는 운동 겸 해맞이 해안로를 따라 걷다가 이색 카페를 발견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피크닉 세트를 빌려준다고 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 내 품의 바다가 됐네. 아, 세화 앞바다 너무 예쁘네요. 그것들을 제가 골라서. 아,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바다로 출발해볼까요? 어머, 너무 예쁜데요? 날은 덥고 힘들었지만 일단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건 설마 내 의자인가? 이걸 왜 해야 저게? 엉덩이 한쪽만 걸치라는 건가? 처음 나온 바닷가 피크닉, 어색하고 서툴지만 크게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게 또 여름날의 낭만이잖아요.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따끈한 지열을 즐기며 소풍을 만끽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달콤해. 달콤해. 바다를 보면서 말이에요. 치킨과 피자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 제 인생에 해변에 와서 케이크를 먹어본 건 또 인생 또 처음인데 이것도 또 제 맛이네요. 아, 좋다. 호강하네. 혼자만의 소풍이 쓸쓸하긴 했지만 나름 세화 바다에서 진정한 피서를 즐겼답니다. 아, 또 먹고 자는 거 아니야 혹시? 어우, 어떻게 알았죠? 어, 진짜야. 이게 피서죠.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뭐 아무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MBC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양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아픈 데 없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잘 먹겠고요. 건강한 좌선생 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구자읍 새알이 해맞이 해안로를 이렇게 싹 이렇게 거닐어 봤는데 맛있게 먹기도 하고 소풍도 오고 바다도 들어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제주의 동쪽 정말 아름다운 새와리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새와리가 있어요. 여러분, 새와리로 놀러 오세요. 우리 홍국 씨가 아주 여름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패들보드 네. 연습하려면 새와리를 좀 더 자주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예, 예. 네, 어떠신가요? 해보신. 이게 패들보드를 타면서 아, 뭐 이 정도야 뭐 제가 뭐 얼마나 네. 멋있게 탈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좀 약간 몸이 더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타면서 아,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이런 것도 이런 네. 수상 레포츠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좀 많이 먹었지만 오래간만에 또 물장구 치면서 정말 스트레스 싹 풀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보기만 해도 저희는 사실 시원했는데 우리 좌 선생님이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맞아요. 취미로 네.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그 굉장히 다른 그 수상 레저보다 굉장히 이게 배우기가 쉬워서 조금만 교육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전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얕은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도전이 또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저는 저의 눈길을 끌고 저의 이 침을 고이게 한 그 세월이 가면 왕갈비찜을 생각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그 피크닉 디저트. 네. 너무 맛있어 보이고 예쁘기까지 해서 네. 야, 여름 아직 그 피서 휴가 제대로 못 갔다. 그러면 네. 이 해맞이 해안로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브하기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디저트 음식 할 것 없이 너무 먹을 것도 많은
세와리의 해맞이 해안노 여러분들께 추천할게요. 네. 자, 그래요. 자, 오늘도 형국 씨와 함께한 이 길 따라 떠나는 또 재미까지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배고파. 이번엔 제주 곳곳에 생생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장 N입니다. 정종우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곳곳에 생생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의 네. 정종우입니다. 네. 아, 발빠르게 전해준다는데 오늘은 어디를 또 발빠르게 가실 건가요? 네. 여름 8월이면요. 어김없이 네. 제주에 찾아오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8월에 제주에 오는 거라면 네. 좀 쉬운데요? 찜통더위. 찜통더위. 네. 왔죠, 왔죠. 그렇죠. 오늘도 무지하게 더워. 태풍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더위도 더위인데요. 네. 이 더위에 너무나 지쳐있던 많은 분들께 눈과 귀와 마음이 너무나 청량하게 정화되는 아주 아름다운 이것이 있습니다. 아, 힌트를 뭔가, 너무 많이 주셨어요. 뭔가 다른 거네. 아,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관악제입니다. 관악제 네. 정답입니다. 네. 자, 2024 제주 국제 관악제 여름 시즌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제주 바람 속에 깃든 금빛 향연의 그 물결들 너무나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릴 금빛 선율이 제주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주 국제 관악제는 행복이다. 낭만이다. 재미다. 제주 국제 관악제는 사랑이다. 섬, 그 바람의 울림, 제주 국제 관악제. 제주 국제 관악제는 올해로 29번째 해를 맞았는데요. 귀가 행복했던 생생한 감동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4일 문예회관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학생들의 교류 연주회가 펼쳐졌습니다. 리허설도 실전처럼 학생들이라 얼굴은 앳돼 보여도 연주 실력만큼은 수준급이었습니다. 들려. 굉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넘쳐. 야,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네. 일본에서 제주까지 연주회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진짜 楽しみです. 일본의 素晴らしさが 우리たちで 伝われるといいかなと思います. 제주도 곳곳을 금빛 선율로 물들이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의 대표적인 예술축제 중 하나로 홀수회와 짝수회가 서로 특징을 달리하며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앙상블 축제로 함께했다고 합니다. 올해 29회째를 맞이했고요. 저희가 늘 이제 제주도의 관광명소나 좀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좀 우리 동네 관악제라고 관광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서귀포 신화월드에서 또 색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또 해봤고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교 어느 학교예요? 자, 동여자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만의 매력, 뭐 강점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단원들의 화합. 화합? 네. 중요하죠. 화합 중요해요. 자, 화합된 네. 에너지 박수 함성! 오늘 어떤 곡 준비가 돼 있어요? 트럼펫 협연곡인 나팔수의 휴일. 진짜 높은 건데. 박수! 자. 와, 박수! 긴장해도 긴장한 티 내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 단원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기서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yeah. 좋겠습니다. 동여중 화이팅! 화이팅! 공연을 펼치고 있는 이 팀은 대만에서 온 난맨 중학교 관악단입니다. 대만의 전국 음악 경연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했던 팀이라고 하네요. 오.
실력자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중학생으로 안 보이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아, 네. 여기 급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인 거죠? 잠깐 가시면 안 되는데. 자, 그만큼 분주했던 무대 상황 느껴지시죠? 니먼 싱칭 쩌모양라? 很开心, 很兴奋. 怎么很开心啦? 因为我可以看到韩国跟日本很精彩很厉害的演出. 你没有了紧张了？没有了，太厉害了。厉害啊。有点紧张，然后也很惊讶，就是其他对学校的表演还有他的表现让我。 超出我们预期，然后呢，也了解到我们可以回国之后可以多多的练习自己，然后就是再进步，更进步。 제주 동여자중학교의 한솔 윈드 오케스트라의 공연입니다. 2022년부터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해왔다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소리 너무 좋네요.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시원해. 오, 진짜 네. 멋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야, 어떻게 속이 지금 후련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긴장했는데 그래도 잘해서. 연습한 만큼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 85. 오, 나머지 15는요? 어제 조금 더 잘했어요. 아, 일본 팀이군요. 더 신나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와, 오케스트라 팀이에요. 마지막 공연은 오타니 고등학교의 필하모닉 윈드 오케스트라의 무대였습니다. 공연 모토가 음악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가가자라고 하는데 정말 모토에 딱 맞는 공연을 선보이더라고요. 와. 자,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가길래 무대가 끝났나 싶었는데 무대를 관객석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정말 함께 호흡하면서 보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진짜 너무 분위기 좋네요. 와, 그런 게 열정 아니겠어요. 행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공연. 흥겨운 무대여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 마음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계 관악인과 국내 관악인,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던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장장 10일 동안 제주 전역에는 화려한 관악의 금빛 선율이 울려 퍼졌는데요. 이번 제주국제관악제에는 관악공연과 관악경연대회, 마칭쇼, 시가행진 등 국내외 음악인들을 포함해서 20여 개국 4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 전 지역 곳곳에서 음악의 향연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 대만에서, 일본에서, 우리 제주까지 야 글로벌한 제주국제관악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곳으로 뿅 왔던 이 탑더 해변 공연장. 이 저녁바람 쐬면서 느낄 수 있는 이곳에는요 과연 또 어떤 참가팀들이 있는지 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후! 제주에서 야외 공연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해변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곳에선 또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야, 마칭밴드의 전설 같은 우리 영광고등학교 반갑습니다! 와! 제주도 와서 이거 참 좋다. 어떤 게 있어요? 제주도는 하늘이 정말 이쁘고 사방이 바다여가지고 정말 바다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갈 텐데 네. 안 떨려요? 제일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칭 밴드는 행진하며 연주하는 팀을 말하는데요. 공간 제약상 오늘 공연에서 행진은 없었지만 관객들 사이를 오가며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 8군 군악대의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군복을 멋지게 들어입고 무대에 서기에 음악도 조금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다른 분위기를 선보이시더라고요.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관객석을 사로잡는 군인 멋쟁이였습니다. 완전 매력이네요. 와, 군복 입고 하는 연주도 색다르네요. It's such an honor to be a part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his is such a notable festival, and we feel that it is a great privilege to be guest artists at this festival to help with the education side of it and to play great music for wonderful audiences here on Jeju Island. 관악제 공연이라고 해서 연주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자 관객석도 함께 들썩였는데요.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름다운 제주의 밤이었습니다. 너무나들 즐거워하시죠. 오늘 마지막 제주도 밤인데 너무 마지막에 너무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야외에서 이렇게 바다도 보면서 제주를 만끽하니까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바다 냄새랑 요 음악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관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던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 국적과 세대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끝이 났지만 음악이 주는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쭉! 네, 국제관악제가 앞서서 뭐 설명드렸지만 29회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국제관악제를 본 지 제가 20년이 넘게 봤는데 네. 벌써 참 이렇게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제관악제가 이제는 정말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네. 29년의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도 국민분들도 아 여름이면 있구나라고 그렇죠. 딱 떠오르시는 거죠. 예전에는 제주국제관악 콩클에 참가했던 학생이 이번에는 심사위원장으로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거죠. 야, 그뿐만 아니에요. 국제관악제에 입상했던 연주자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멋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국제관악제의 위상이 뿜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역사와 깊이 있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는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굉장히 그 너무 멋있고 그렇죠. 진짜 관객과 네. 참가자가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정말 축제처럼 즐기는 네. 게 네.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신상공원 그리고 또 비양도 야외공연장, 70리 야외공연장 등 동네마다 관악공연이 널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동네에서 무료로 그 고퀄리티의 관악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올해 관악공연은 끝이 났지만요. 다음 해를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너무나 정말 생생한 현장 소식이어서 네. 저도 너무 신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제주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또 모아서 또 들려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2주엔 함께 해주실 제주의 소리 원소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원소정 기자님을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TV에서만 뵀는데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또 제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휴가철을 맞은 제주에서는 최근 바닷가에서 찍는 다이빙 인증샷이 유행인데요. 그런데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이빙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 뭐 SNS에서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다이빙하는 사진 뭐 이런 걸 찍어서 올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게 사건 사고로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시 구자읍 김녕 세기알 해변에서 다이빙하던 30대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새벽에 다이빙하던 20대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일이 있었고 또 2주 뒤인 31일에는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하던 50대가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유행을 따라하다가 무작정 따라하다가 이런 좀 위험한 일들을 좀 겪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특단의 조치로 연안해역 19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위험 지역에 대해서 다이빙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서객들 스스로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벌써 제주에서는 40일째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난히 더운 것 같은 올여름, 서늘한 한라산 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상 처서인데 보통 이제 처서쯤 되면은 시원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계속 무더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한라산은 많이 시원한가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 네, 요즘 같은 열대야에는 한라산 쪽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기온이 10도가량이나 낮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국립공원 내 야영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불법 야영 행위 5건이 연달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한라산에서 야영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네,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는데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주에서 야영이나 차박을 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지면서 관련 경험담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 불시에 단속을 한 결과 텐트를 치거나 버너로 불을 피워 치사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에 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서 자리를 이동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리를 이동하는가 싶다가 다시 같은 장소로 오는 얌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야,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런 거는 단속하는 분들도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관리소는 드론 등을 이용해서 불법 야영뿐 아니라 야간 산행, 그리고 차박까지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얌체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연을 우리가 보호를 먼저 하고 또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를 꼽으라고 하면 들불 축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강원도에서 난 대형 산불로 취소가 됐고 또 올해는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 역행 논란이 있어 취소가 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죠. 네, 우리가 이제 뉴스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제주시에 따르면 들불 축제는 내년 3월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가장 큰 행사였던 오름블로키 행사는 취소되지만 거대한 오름을 배경으로 빛과 조명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 오름블로키는 사라지지만 달집 태우기 행사는 소규모로 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도내 청소년과 가수 등이 참여하는 음악 공연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들불축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만큼 또 제주시에서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11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축제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빛과 조명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한 새 모습의 들불축제가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마지막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부리부터 몸통까지 낚싯줄에 꽁꽁 얽혀 고통받던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다리. 종다리가 10개월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우리나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생태법인이라면 이게 어떤 제도예요? 네, 조금 생소할 법한데요. 생태법인은 사람 외의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이나 동식물과 같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왕가누이강 그리고 스페인의 석호 등 법인격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생태법인 아마 좀 생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법인이 도입된다면 과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만약에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된다면 후견인이 남방큰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또 보호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예,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직접 남방큰돌고래에게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과 또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생태법인을 지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폐어구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그 남방큰돌고래는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만나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네.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원서정 기자님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 주간 문화가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엔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이시라면 이번 소식들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아트 바캉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아트 바캉스? 아트 바캉스 좀 느낌은 오지 않아요? 네, 느낌은 좋은데 왠지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시원할 것 같고. 예. 네. 근데 말 그대로요. 이 전시장에서 즐기는 네. 바캉스라는 말인데요. 저희가 더운 여름 정말 특별하고도 또 시원한 전시 두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막바지 피서철 아트 바캉스 어떠신가요? 목욕탕인가 갤러리인가? 원래 대중목욕탕이었던 곳이 새롭게 갤러리로 탄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술집이었던 공간까지 현대미술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두 개의 갤러리를 연결해 특별한 컨셉의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씻고 마시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전시고 사실 저희가 장소를 굉장히 특이한 곳을 쓰고 있어요. 원래 지금 아라리오 제주가 운영 중인 프로젝트 스페이스인데 목욕탕 공간이랑 이전에 술집이었던 두 군데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두 군데의 장소성을 착안을 해서 전시를 관람하는 순서도 이제 목욕탕에서 씻고 이제 술집에서 마시고 기도하라는 순서를 주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목욕탕과 술집 갤러리에 맞는 컨셉, 신박하죠? 씻고 새롭게 탄생하는 목욕탕. 그리고 내면의 성찰에 이르는 기도까지 공간과 작품이 갖는 상징과 의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네요. 목욕탕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진짜 우리가 사실 옷을 벗는다는 건 되게 금기시되는 일인데 모든 걸 다 벗어놓고 사람들을 알몸으로 마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시작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유일하게 편하게 모두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
독특한 전시장만큼이나 실험적인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지난해 프리즈 런던 어워드 수상 작가부터 제주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7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총 4개국의 작가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매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뭐 회화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설치도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제일 지금 뭔가 현대미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하는 젊은 작가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장소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체성이 드러난 작품들을 조금 뽑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유로운 표현 그래서 기억에서 착안을 했는데 뭔가 되게 신체와 그게 맞닿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자체가 되게 새로운 시도가 된다거나 여러 실험적인 작품들 사이 낯익은 반가운 이름도 보이는데요. 지난해 비엔날레에서 농업용 건축 자재를 활용해 바실리카 작품을 구현해 주목받은 김기대 작가입니다. 또 한 명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네덜란드 김대욱 작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유럽의 성당의 장미창 모양을 지금 만들고 그 기둥 모양을 지금 만드신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이 쓰는 재료가 농업용 그 하우스 만드는 재료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사실 농업이라는 게 사실 신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 농업용 재료로 유럽의 성당,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지으시는 작가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신에게 바치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김대욱 작가님은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작품인데 근데 한국에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은 작가님이세요. 이번 기회로 김대욱 작가님 작품을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관객들도 많이 그 작품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기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모처럼 마련된 귀한 전시, 여러분의 아트 바캉스 리스트에 올려보세요. 돌문화 공원에서는 제주의 오름과 한라산을 테마로 한 시원한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뉘어졌는데요. 검은 오름 가는 길하고 한라산이라는 테마의 작품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검은 오름 가는 길은 제가 2005년도 이제 작업실을 선울로 옮기면서 줄곧 이제 검은 오름 회화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때서부터 그려왔던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았고요. 한라산은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한라산 작업을 해왔었던 거를 전시했던 거를 모았고 수년 전부터 인근에 정착해 검은 오름을 그려온 김현숙 화가. 동화적이면서 환상적인 이미지로 낮과 밤, 하늘, 별, 달이 어우러진 검은 오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맑고 깊고 고요한 시선은 한라산에 닿아 있습니다. 그 한라산이라는 의미를 제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 이후에야 한라산의 의미를 안 거예요. 은하수를 붙잡을 만큼 높은 산, 은하수 한자에 붙잡을 낮자 해서 은하수를 잡아당길 정도로 높은 산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나선 더 감흥이 다가와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우주를 포옹하는 그런 장소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어떤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흔하게 보고 무심코 지나치던 오름과 한라산. 우리들 곁에서 은은하게, 담담하게 지켜주고 있었네요. 그림 앞에 서면 더위에 지친 우리의 영혼도 그림 속 밤하늘을 따라 하늘로, 우주로 커지며 반짝일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한라산이 우주와 노는 한라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큰 스케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기적이고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 찰나의 순간을 살면서 항상 내가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거대 스케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즐기는 실험적인 현대미술부터 오름과 한라산의 깊고 아름다운 울림까지
한여름의 끝, 전시장에서 지친 우리를 조금 멈춰 쉬어가면 어떨까요? 네. 다양한 이런 문화 전시 소식을 보게 됐는데 저한테는 정말 다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그 현대 미술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좋았고 저는 또 마지막에 그 김현숙 작가 이분이 이런 그 오름이나 이런 그림을 한라산을 그리는 연작 시리즈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나왔던 오름이나 한라산, 그 위에 밤하늘과 은하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환상적이면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보기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으로만 봐도 사실 그림 자체가 너무 정말 동화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편에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림 같은 그림을 보는 느낌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도 참 좋을 만한 그런 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에서 보셨잖아요. 씻고 마시고 기도하라. 왜 이런 전시 제목이 붙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전시 공간에 답이 있었네요. 이게 목욕탕이랑 술집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공간이니까 전시 자체도 좀 뭔가 특색이 있을 것 같아서 시원한 좀 피서 못 갔다. 아트 바캉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아트 바캉스라고 해드렸잖아요. 여기 가셔서 좀 더위 날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말 날씨도 알아볼까요? 8월 24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제주 전 지역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월 25일 일요일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당분간 밤 사이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뉴스에서도 접했습니다만 요즘 물놀이 사고가 또 많이 나고 있어요. 뭐 아까 SNS에 올리려고 사진 찍는다고 또 이렇게 해안 포구에서 다이빙한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을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그런 실천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수욕장이 폐장을 해도 계속 관광객과 또 물놀이객들이 찾아올 걸로 예상이 돼서 9월 15일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꼭 안전관리요원 있어서는 아니겠죠. 우리의 안전은 스스로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한 여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